소의 자연 수명은 20년. 하지만 통상 3년 6개월 후 도축됩니다. 돼지도 20년 살 수 있지만 사육되는 돼지의 생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. 알을 낳는 산란개 역시 자연 수명은 15년이지만 2년간 알만 낳다가 농작물 퇴비가 되기도 하죠. 밀집 사육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진 양계장. 이것이 배터리 케이지입니다. 더 많은 닭을 사육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죠. 질병은 얼마나 많아요. 방역 만날 해야죠. 그다음에 닭 건강하게 키우려고 거기에 뭐 비타민C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각종 좋다는 거는 다 먹여줘야지요. 좋다는 약을 먹이며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과연 닭을 위한 걸까요? 알을 낳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란개. 산란개들이 만들어내는 달걀을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죠. 따닥따닥 붙어있는 감옥에서 사람이 행복하진 않잖아요. 그냥 밥만 먹고 살고 거기 안에 배설물들이 잘 치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이제 대규모 폐사를 하게 되고 그런 폐사된 환경들을 결국은 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갖다 또 감염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신종감염병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좁디 좁은 공간에 층층이 닭을 쌓아놓고 키우다 보니 속출하는 기형. 면역력이 떨어져 집단 감염에도 취약합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1,700만 마리의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비극이 밀집 사육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.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신종 플루. 2009년 우리나라에서 263명의 목숨을 앗아갔죠. 동물의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. 이는 신종 감염 질병 중 60%를 차지합니다.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은 뭐 예기치 않게 생기는 거거든요.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. 그런데 잘 관리가 되진 않는 환경에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서 살 때 생기거든요. 그 대표적인 게 사스, 메르스, 신종플루,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모두 다 현실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